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주도주의 생활병사 이야기들을 말씀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제 주도주의 생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짜왔잖아요. 네, 주도주의 생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제 한번 주도주가 될 만한 테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군에 대세가 날 있는 만한 테마, 이제 생, 생로병사의 생애 네, 생애 가능성이 관점,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기업들. 가능성 있는 섹터 테마 그쪽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됐죠. 확정이 났잖아요. 아, 트럼프는 아직 안 됐다 그러는데 네, 됐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작년에 이제 바이든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 아, 주식들 조지아주 선거 결과 다 나왔어요? 네, 다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두석 다 민주당이 네, 쓸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가겠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뭐 전통 중공업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막 백인 노동자 그런 쪽이 공화당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이나 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탄소 중립 관련 이런 쪽은 봐야 되는데 왜, 이 테마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정부 정책 테마가 사실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세죠. 쓰이죠? 네, 그럼요. 정부가 믿는 건데.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죠? 우리 보면 우리 과거에 뭐 서울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 할때 자전거 관련 주식들 그랬고 이명박 MB 때, MB 때 그랬었고 그린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출산 정책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출산, 지금 저탄소 탄소 친환경. 중립 이거는 글로벌 테마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이 그나마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 되면서 미국조차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를 선언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ESG 관련, 그린 인더스트리 관련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뭐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 맨날 말만 하지 하나도 못 맞춰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다시 2019년 말 정도 리포트를 찾아서 2020년 전망 리포트를 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부침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그 해에, 많이 그 이슈화 되고 주가도 많이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 보면 막 하루하루 아닌 것 보면 같지? 뭐 틀린 것 맞아요. 같지만 결국은 저희들보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업종 섹터에서 기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맞거든요. 근데 지금 쏟아지는 산업 2021년 산업 전망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린 에너지들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게저 이번 주 가면 제발 하나솔루션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하나솔루션 올라 버렸어요. 예. 네. 하나솔루션을 이번 주 가면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솔루션 이미 올라 버렸죠. 거량도 나오고. 네.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맞아요. 아쉽게도 하루 차이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진심입니다. 아, 어제 올라서 챙 그렇군요. 드린 게 아니라 와서 얘기해 네, 주셔야 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어제 올라서 하루 아깝다 그랬었던 거죠. 근데 하나솔루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량 터뜨리면서 신고가까지 가는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사라는 접근 있지만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이 고점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연간 탄소 배출 1위가 중국, 누적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예, 인터넷에 탄소 중립 정책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한번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또 연설 기조연설 한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주식들이 움직여 대표적으로 후성. 후성이 이미 슬슬 테마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거래량 패턴 보면. 후성도 그렇고요. KCC 코트렐. 케이시 아, 코트레. KC 코트렐. K 코트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삼강 M&T. 풍력, 하부 풍력, 예, 구조물. 하부 구조물이죠. 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도 유럽 쪽, 이제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수주 나올 만한 애들. 그다음에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얘네 좀 덜, 한미 글로벌도 덜 올랐지만 뭐 이런 게 사실 조금 사기는 편하죠. 매집도 있었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지금 내리락에 있는 구간. 분명히 딱 보면 양봉으로만 깔끔하게 오를 때만 거래량 빵빵빵 터지고 주가 쉴 때는 거래량이 아예 없어버리는. 전형적으로 매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정도 나왔네요.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16만 주. 네, 적을 때 16만 주고 많이 나올 때는 아, 그렇게 해야 이때는 좀 많이 있지. 또 나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가지고 거래량 없을 때 사가지고 거래량 터졌을 때 파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지 많습니다. 뭐
전기차도 뭐 이쪽이긴 한데 이쪽은 전기차는 좀 생략하고요. 조금 그리고 좀 괜찮게 보는 게 전 SK D&D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 부동산 디벨로퍼인데요. 네. 이게 뭐 사업 다각화하고 문어발 사업이랑 뭐 거의 반반 뭐 종이장 사이긴 해요. 네. 잘 되면 사업 다각화가 된 거고 망하면 네. 문어발식 경영 확장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SK D&D가 이제 부동산 디벨롭만 하다가 이제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라던가 풍력이라던가 그다음에 태양광까지 다 진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또 여기 앞에는 당연히 거래량 빡 서 있고 하니까 뭐 친구관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좀 묵직하게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희님은 KC코트를 종배인데요. 종배가 무슨 말이에요? 종가 베팅. 오늘 종가 사셨다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탁 알아보네 이제 종배란 종배가 뭐야? 종가 베팅. 네, 아유 좋죠. KC코트를 좋죠. 이게 저도 바빠서 못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 모양이 어제 종가였어요. 네, 요거. 네, 요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21선 장악을 우리가 생명선이 많은데 되게 기초적인 건데 골든크로스에서 굉장히 조금 요즘 특히나 많이 이후에 시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들은 좀 더 제가 자세히 보는데 어제 그저께하고 어제 캔들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캔들이었고 어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종가 베팅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배? 종배? 종배 이게 개인적으로 종가 베팅이라는 말 이제 줄여서 네. 종배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뭐 이 정도 오늘 이 정도입니다. 준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쏟아내셨어요 네. 지금. 제가 뭐 그냥 질문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다기 쳐다보고 있다가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만 질문하면 제가 대답 못할까봐. 야 아주 나이스하십니다. 나이스하시고요. 네. 정말 황희연 팀장님의 재발견이라니까요. 뭐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방송도 모시고 그랬지만 이 차트가 달라 보인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때 지난주에 방송했던 롯데정밀화학 좀 사볼만 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전 이런 것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전혀 뭐 이런 것도 없고 다행히 어제 이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셀룰로스라든가 이제 내년부터 실적 좋아질 거라는 7만 5천 원인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롯데정밀화학이 그 대체육 있죠? 비욘드 미트. 네네. 그 대체육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기값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오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대체육에 대한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의 그런. 나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어떻게 많이 올랐어? 인트론 바이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인트론 바이오는. 요 인트론 바이오는 매매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아, 그냥 인트론 바이오 매매법이 아니라 네. 인트론 바이오의 주목 제가 매매를 해서 저는 사실 24,500원대 많이 팔았어요. 17,800원인가 좀 사서 정말로. 그러게요. 근데 요거는 또 2주 뒤에 하겠습니다. 너무 다 풀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컨텐츠가 다 소멸되면. 그러니까 와 주식은 정말 장 끝나면 그날 전 종목 돌려보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직업이 이제 이쪽에 네. 계신 분인데 전 종목은 안 돌려보더라도 좀 이거 뭐야?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진짜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로 부지런해야 하면 네.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돈이 넘쳐난 유동성을 기반으로 명분만 가져와 이거거든요. 사줄게. 명분만 가져와. 근데 지금 그런 조금만 부지런하고 공부하면 살 게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지금 벌써 얘기하신 것만 하더라도 그냥 네. 섹터별로 섹터 주도주 이렇게 하면서 네. 착착착착 꼽아내시는데 네. 그 종목 수가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뭐 지금 얘기한 거 다 사면 거의 뭐 그죠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아니라 뭐 인덱스 구성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쭉 거기서 어떤 셀렉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관심 종목을 놓고 제가 좋아하는 타점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네. 돌파를 하든 아예 눌림을 예쁘게 주든 뭐 그런 식으로. 네.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고민 없이 사죠. 그러니까 이제 황 팀장님 모셨을 때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떻게 시장을 따라가면서 기준을 뭘로 삼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게 훨씬
또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이제 황 팀장이 오시고부터 이제 차트 보는 게 눈이 달라졌다 그랬다니까요. 상단만 보다가 이제 하단을 보이고 시작하고, 네. 예. 근데 거래 대금난도 하나 더 만들었잖아. 네. 예. 거래 대금은 이제 특별히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할 때 유용한 시그널로 사용할 수 있다. 대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